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속마음을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일단은 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성장주 쪽에서의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해도 여기에 좀 많이 집중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제는 좀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많네요. 예, 그동안 뭐 기술주들이 장을 지배했었죠. 네.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또 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뭐 반도체, 2차전지 등 기술주들이 많이들 투자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기술주는 이제 고포주죠.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해서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거품이 많이 있다. 한마디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주식으로 이제 크게 장기로 10,000원, 20,000원대부터 400,000원까지 이런 성장주에 투자해서 수익 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셀트리온,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주식에 뭐 한 10년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믿고 그쪽에 이제 좀 가치의 거품이 꺼질 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이제 실제적으로도 우리 시장에 좀 실적이 많이 나오는 섹터의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그쪽 주식들이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는데, 하지만 최근에 가치주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건자재주, 시멘트주, 페인트주 뭐 이런 쪽이 기술주보다 실적주들, 실적이 좋은 그런 이제 가치주라고 볼 수 있죠. 저평가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 이제 시멘트주들의 상승을 보면서 가치적인 측면이 높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좀 더 선호를 받고 있다. 최근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실적이 좀 받쳐주는 가치주들,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뭐 건설주도 괜찮을 것 같고, 건자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뭐 건설주에서는 뭐 대표적인 건설주죠. 뭐 삼성, 뭐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뭐 추세가 좀 있다라고 드리겠고요. 고유가 시대에 이제 해외 건설 부분이 좀 바닥을 쳤고, 중동 쪽에서 수주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개별주에서는 실적이 많이 늘고 있는, 엄청 늘고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많이 가지 못했던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영원무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사는 뭐 아시다시피 노스페이스를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와 또 운동화 등을 이제 OEM 방식으로 생산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이 노스페이스를 유통시키는 기업인데, 보면은 이제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고요. 의류와 신발은 이제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등 현지 법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이제 베트남, 중국에서 OEM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납품하는 기업이죠. 뭐 주요 바이어로는 이제 노스페이스, 나이키 이런 것들이 있죠. 매출 구성을 보면은 의류가 한 80%, 또한 신발 8% 및 기타로 이루어지는데요. 요 산업 분야를 보면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임금 국가, 현지 법인 및 선진국 시장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이제 진입장벽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한민국 이제 내수 시장에서도 이제 자체 브랜드, 아웃도어인 스포츠, 의류 등을 뭐 영원 프라자, 이런 매장에서 좀 판매하고 있죠. 매출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OEM 생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시가총액이 2조 3조 가량인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증시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K 의류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면은, 한국에 대한 이제 국가 브랜드도 높아지고 있고, 신흥 시장에서 한국 의류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요, 이런 이제 가치주 측면에서 꼭 영업무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류주들도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좀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가치주들 중에 또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건설주와 또 의류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설명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